Times. 네, 시그니처가 자꾸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스캔들 부럽습니다. 네, 이번에는 험버커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스캔다루. 스캔다루. 네, 스캔다루. 네, 이 스캔들의 뭐 스캔들, 스캔다루, 뭐 스캔들, 뭐 부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부르는 우리 스캔들 밴드. 예전에 처음에 2014년도에 이제 리뷰를 했을 때는 스콰이어 버전으로 저희가 리뷰를 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와, 이 친구들 정말 재기발랄한 걸밴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중견 밴드가 되어서 이제 그 멤버들의 나이도 이제 어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하루나가 나이가 멤버들 중에서는 제일 많거든요. 오노 하루나 메인 보컬 및 리듬 기타를 담당하고 에이. 있는 오늘 이 시그니처의 주인공이에요. 몇 년생인가요? 88년생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어요. 다른 멤버들도 전부 다 30대가 되었습니다. 마미 90년생, 토모미 90년생, 리나 91년생. 그래서 이제 전원이 30대에 접어든 약간 예전에 우리가 그 소녀소녀하다라는 느낌에서는 러버더키네요. 아, 러버더키. 그래도 뭐 이제 네. 30대 초반이면 또 뮤지션으로서 또 네. 꽃이 필 나이죠. 그렇죠. 가장 또 꽃이 필 나이죠.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 스캔다루는 그 이미 무도관에도 입성을 하고 수많은 기록들을 달성을 이미 무도관을 갔군요. 그럼요. 이미 최단 기간 항상 최단 기간 무도관 입성. 네. 그래서 뭐 굉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일본은 그거 확실히 지켜. 아무리 신인이라도 무도관에 못 가. 안 넣어줘. 맞아요. 그 무도관이 뭐 확실히 그 일본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네, 걸밴드 사상 최단 기간 무도관 입성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뭐 차토 문치랑 사일런트 사일렌도 비슷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메이저 데뷔 후 최단 기간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스캔다루가 뭐 1등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대단하죠. 네. 이 최단 기간 그러니까 부도칸에 입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데 이 중에 최단 기록을 다투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아유, 이 스캔들이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부럽습니다. 자, 뭐. 그렇죠. 토모미, 하루나, 니나, 마미로 마미. 구성이 되어 있는 밴드고요. 결성일은 2006년 그리고 메이저 데뷔가 2008년입니다. 다양한 또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하루나의 시그니처를 할 거고 네. 다음 시간에는 마미의 시그니처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걸밴드 중에서 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스캔들의 하루나 시그니처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하이브리드인데요? 이거 깁슨인데요? 네, 정말 좀 강력한 느낌이죠. 이거 2018년도에는 지아씨가 와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줬었는데 네. 그때랑 또 되게 느낌이 맞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텔레캐스터 부스트라는 모델입니다. 226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8cm, 무게는 4.15kg, 두께는 45mm, 12프렛 딥드레는 75mm입니다. 역시 확실히 좀 그 지난 시간에 캔 시그니처는 79였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자 시그니처다 보니까 가늘죠. 네, 75 정도로 정리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는 왜 4.15일까요? 그게 뭐 마호가니로 만들었나? 그렇습니다. 바디 마호가니입니다. 진짜? 역시 역시 맞았네. 짬바이 깁슨의 깁슨. 마호가니 바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시. 네. 헤드는 퓨어 빈티지 싱글 라인 네. 팬더 디럭스 헤드 머신이고요.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 형태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로 의외의 빈티지한 취향을 네, 보여주는 네. 7.25인치죠. 스케일 길이 648mm, 22 빈티지 스타일 프레. 픽업은 브릿지의 쇼버커 ET 그리고 넥 픽업의 쇼버커 1T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투볼륨 투톤 깁슨 스타일이에요. 네. 그냥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매틱 위드 앵커드 테일피스. 그러니까 텔레 형태를 한 굉장히 깁슨스러운 그렇죠.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깁슨에서 사다 박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완전히 너무 똑같... 오늘은 그냥 네. 깁슨과 팬더의 콜라보 같은 느낌의 예. 기타예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 톤 자체가 기타 가지고 있는 성이 되게 부드럽네요. 부드럽게, 따뜻하고 네.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네. 이쪽으로 와도 뭐
뭐 팝 도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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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청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빡 치지 않는 이상 잘 안 나오네요. 마샬이 요통 참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거 갖고 이런 거 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 기타를 사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신나게 좀 달려볼까요? 그저, 스칸달 같은 걸 네. 쳐야겠죠? 정정정정정정 그죠? 뭐 마샬 인 듯, 팬더인 듯. 네, 네. 마샬 개인 한번. 깁슨 험버커를 스플릿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네요. 네. 두 개의 매력이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도 약간 걸밴드 느낌의 그죠? 은총찡, 은총찡. 네. 연주 잘 들어볼까요? 예전에 병어링의 연주도 들어봤어요. 은총찡과 병어링.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운드 쭉쭉 모니터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아, 뭐 어떤 곡은 아니고 약간 재팬 스타일의 백킹의 네. 스캔다루의 곡을 따로 준비하신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스캔다루를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약간 느낌만 은총찡 느낌으로 네. 네. 네, 제가 생각보다 그 걸그룹이라든가 걸밴드 딱히 관심이 없어서 아,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느낌만이라도 네. 네. 약간 오늘 그런 느낌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병오링부터 바로 한 주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가루 뿌린 도미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은가루 뿌린 도미회. 지난 시간은 금가루 참치회. 네. 좋아요. 저는 커피로 좀 대체해볼까 합니다. 네. 카푸치노.
카푸치노, 카푸치노 약간 어떤 그런 거품도 네. 느껴지고 네네네네 좋습니다. 좀 부드러운 그런 톤도 네. 되게 매력적이고요. 네, 네. 깁슨인 듯 팬더인 듯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약간 깁슨의 성향이 좀 먼저 다가오는데 맞아요. 듣다 보면은 어 그래도 팬더의 매력이 있네 라는 느낌입니다. 네네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3점 나왔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2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으로 선생님이랑 똑같네요. 네. 73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2.67. 사실 스쿼드가 잘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쉽지 그런 모델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성향이 우리가 어떤 편의성 쪽에서 봤을 때 범용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너무 확고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릴 네. 수 있는 치우치죠. 네, 너무나 특징적인. 아, 사실 이쁘긴 한데 어. 우리처럼 약간 그 클래식을 워너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이게 심플한 디자인임에도 과하다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근본이 없게 좀 느껴지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건 지난 시간에 이제 캔 모델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죠. 네네. 19점이 나오는 거 하고 16점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텔레캐스터라는 맞아요. 점이 좀 아무래도 그런 변수적으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쿼드 점수는 다소 좀 아쉽게 나오긴 했습니다. 72.67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 예전에는 리듬에서 이제 리드로 격상된 네, 네. 마미의 스트라토캐스터 오모치 모델 네.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스캉다른 할 때마다 늘 하루나랑 마미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텔레 하나 스트레타나 네. 네. 요거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마미 스트레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분 뭐 이거 뭐 활용성 때문에 삽니까? 팬심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일 납니다. 기어타임즈!